장대비 속에서 사람이 걸어 나온다? 아니, 비를 맞으면 홀딱 젖어야 되는데 뭐야, 안 젖어? 혹시 마법의 비? Nope. 이 비는 15일부터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랜덤 인터내셔널의 대표작 레인룸입니다. 사람들이 만들었대요. 레인룸은 첨단 센서가 인체를 감지해 사람이 들어가면 빗방울이 멈추도록 설정돼 있어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젖지 않는다고 해요. 이게 진짜인 건지 빛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. 한 발, 두 발 빛 속으로 들어가 보는데 엥? 엥? 아무리 봐도 쫄딱 젖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놀랍게도 빗속에서 나온 그녀는 전혀 젖지 않았습니다. 뽀송뽀송하더라니까요. 실제로 보면 진짜 신기했어요. 최고 최고. 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순응하고 그리고 그 주체성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전시입니다. 전시를 관람하실 때 관람 포인트는 서두르시면 안 돼요. 저희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을 천천히 즐기면서 충분히 감상하시면 훨씬 더 신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무더운 여름 시원한 빗속 계산은 어때요?